오늘은 맹자, 증자 등에 관련 유적지를 둘러봅니다. 먼저 맹자의 맹묘, 맹부, 맹림을 갑니다. 여기는 산동성 진잉시의 쩌우청시 한국말로 추성시입니다. 자, 맹자 무덤, 예, 사당에 왔습니다. 앞에 왔는데, 야,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요. 예, 모양은 요렇고, 예. 아니, 요즘, 예, 표 파는 데가 따로 없고요. 요걸로 팝니다, 요걸로. 이제 이거 스캔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팝니다, 온라인으로. 야, 아이고, 여기 이제 그 온라인으로 표 사는데요. 더 불편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맹자, 예, 관련 유적지에 왔습니다. 자. 맹묘는 맹자를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 송나라 1037년 공자의 제사 15세손 공도보란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맹자의 호인 아성을 따서 아성묘라고도 불리며 원래 도심에서 13거리의 산 기슭인 맹자묘 앞에 있었으나 거리가 멀어 제사 등 활동이 불편하자 송나라 1121년 현재의 위치에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 원, 명, 청에 이르기까지 10수차의 중수와 확대를 통해 비로소 현재의 모양과 규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고향 곡부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데 곡부와 비교하면 시골 수준입니다. 국가 문화재 중요도를 나타내는 별 포인트도 공자는 5개, 맹자는 4개이죠. 호가 아성인데 아자는 버금 아로 다음, 둘째란 뜻인데 공자의 다음, 이인자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대략 가로세로 500m, 100m 크기의 공묘의 다음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현존 역사가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진, 한부터 청까지 역대 비석 280개가 있으며 많은 역사 기록물, 문인묵객의 시와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묘처럼 오래된 측백나무와 비석들이 많죠. 여기도 문화대혁명을 피해가지 못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1980년 이래 복원작업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현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맹묘 배치는 중앙을 따라가며 7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정원이 5개이고 방은 모두 64개랍니다. 1. 영성문, 2. 아성묘 폐방, 3. 태산기상문, 4. 승성문, 5. 천진우물, 6. 아성전, 7. 아성침전. 그리고 좌우로 강의제와 권륭제의 비석이 있고 대성전맹 모전치현당 제기고어비정 등 양쪽의 부속 건물들이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예, 이제, 산문을 지나면 좌우로 이제 측백나무들이 보이네. 야, 이게, 이 공자 사당에 가도 이렇게 큰데, 야, 이거 대단합니다. 예. 어서 보세요. 사진 있잖아. 여기 왼쪽에 설명했다. 봅시다. 예. 자, 여기 있네. 맹묘. 예. 맹묘 있습니다. 여, 아, 여기는 왜 그 한국말을 안 적어 놨어? 다른 데는 좀 적어 놓는데. 예. 아, 오래돼가 그렇구나. 저기 최근에 만든 거나, 거기, 여기, 예, 예. 자기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한국말을 다 집어넣는데 여기는 오래됐네. 자,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는 데가 이제 링식먼이고 예, 예, 그 다음에 묘방, 폐방, 예, 폐방으로 가고 기상문, 기상문, 그 성문, 예, 성문. 그다음 가장 핵심인 야성, 예, 그 두 번째로 높은 야성전, 성이에요. 야성전 예. 핵심이죠. 예. 침수 그런 의미가 그리고 없고. 그 뒤에는 그 이제 그 와이프, 예, 맹자 와이프 이제 아, 그래, 침소, 그런 예.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이제 우물까지 포함하면 5, 6, 7개 예, 7개를 쭉 가면서 보도록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을 이제 지납니다. 예. 아성 문. 예, 요건 폐방이라 하죠. 폐방. 그래서 그냥 그 산문 이제 문을 지나면 중간에 한번 요렇게 꾸며 놓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예, 좌우로. 야, 이 척백나무인데 이게 한 몇 년 됐나요, 이게? 참 여기 오래됐죠, 뭐. 예. 몇 수령 있네요. 그러니까. 어, 요 있네. 예. 500년. 500년 됐구나. 여기 이제 적혀 있네. 예. 그러니까 명나라 때 나무네. 예. 그때 이렇게 심었네. 그죠? 그 여기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북송 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송, 원, 예? 명, 청 거치면서 계속 이제 수리를 해 왔는데 이 나무는 그 척백나무. 예. 명나라 때 심었네. 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문, 예, 기상문입니다. 태산 기상문. 그래서 요거는 원나라 때, 1297년에 만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 가기 전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예, 강의비가입니다. 강의제가 여기 이제 그, 1736년에 왔네요. 예. 와가지고, 아, 걸룡제가 이제, 1736년, 강의제가 이제, 1687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석을 세웠죠. 그래서 강희 비각이라. 예. 참, 그래서, 이 청나라 때는, 이래 다니다 보면, 뭐, 비석에 뭐, 적었다. 그러면 강의제 아니면 걸룡제입니다. 강의제, 그럼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집권을 한 게 한 60년씩 또 그렇게 오래도 했고,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동네에, 예, 이렇게 많고요. 여기 이제 네 번째 문, 승승문입니다. 승승문. 예. 요것도 북송 때 지어졌습니다. 1121년. 요 네 번째 문을 지나면 이제 다섯 번째, 우물이 하나 나옵니다. 요 앞에. 예. 그래서 이 맹자의 사당은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됐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예, 비석. 중국은 뭐, 늘린 게 이제 비석이죠. 예, 그래서 그 한자. 예, 한자 들고 이렇게 계속 썼고, 여기도 이제 걸룡제 비석입니다. 걸룡제.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강의제 아니면 걸룡제입니다. 자, 걸룡제가 지었다는 비석. 이게 1761년. 예. 걸룡제가 이래 다니면서 뭐 어쨌든 일을 많이 했네요. 하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공부할 게 많네. 자, 걸룡제.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우물입니다. 우물. 야,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됐네. 예. 요건 무슨 나무죠, 요게? 1100년. 오. 그 중국말로 화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1100년 된 나무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포인트. 예. 천진 우물입니다. 우물. 여기도 공자의 곡부의 우물에다가 여도 우물을 만든. 와, 그래 하나 만든 거죠. 그죠? 예. 이제 물 끓어 쓴다고 하나 만들었는데 중간에 있는 걸 이렇게 보존을 아직까지 해놨네. 우물. 여섯 번째 건축물, 아성전. 북송 1121년에 이렇게 이제 지어놓은 걸 나중에 강의제가 이제 손봤네. 1672년 예. 중건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송나라 1121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훼손이 됐죠. 예, 쭉 훼손된 거를 강의제 때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조정이 명제 사상이 좀 과한 세상이다. 만약에 황제가 일을 뭐 하면은 황제를 그 뭐 무너뜨리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조정이 명자 책을 명나라 때는 몸보게 금지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명자 책이 일본은 많이 끝났거든. 그래서 일본에서는 명자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명나라 때는 명자라는 책이 없어요. 이게 좀 과격하다. 그러네. 지금 철롱도 예, 걸륭 황제의 이제 글씨입니다. 현판.
따오찬 인사 니쪄서 내가 공자는 인자. 예. 그러니까 공자를 찬양하는 뭐 그런 예. 글귀네. 예. 근륭황제. 자, 맹자의 신위를 예. 모셔놨습니다. 이게 맹자 면지 근륭제 저 강인을 찬양하는 면지 뭐나 전부 다 관계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에서 적어 놓은 게 이제 맹자의 그 신위라고 적혔네. 그래서 맹자의 예. 위패를 모셔놨습니다. 위패. 아예 기둥에 이렇게 이제 그 뿌조라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이 조각을 했는데 참 그림에 요거는 이제 그 물고기 같고 예, 물고기. 요거는 연꽃처럼 새 나무. 야 이게 참 예. 자 그리고 요 위에 여기 이렇게 보면 저 세월의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죠? 여기 천장 한번 보세요. 여기. 야 이게 정말 세월의 느낌이 팍팍 듭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그 송나라께 그 판을 바탕으로 이제 청나라 때 이제 그렇게 수리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송나라께 하나도 없더라도 청나라 때 300년 400년은 된 거네요 이게. 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자 요게 보니까 900년이네요 이게 뭔 나무예요 이게. 야 이게 이제 그 900년 됐네. 900년 같으면은 송나라 때네. 그죠? 송나라 때. 예. 야 맹자, 요 이제 여기는 침소인데 이제 그 침소로는 안 쓰고 이렇게 그 설명을 쭉 해놨어요. 맹자의 간단한 소개. 자, 요거는 그 삼천지교도 있네. 아, 이게 그 이제 맹자 삼천지교네. 저게 진짜로 있었나? 그 이 스토리가 그죠? 아마 믿거나 말거나죠. 지금 누하네요. 예. 맹자 삼천지교. 예, 삼천지교가 요 나오네. 그 다음에 그 설명은 이선 몇 번 했어요? 나 이사 많이 했지. 회사 다니면서 많이 했지. 그럼 5천지기 되겠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유학가가 공부하고, 그죠? 15살 때 뭐 했고. 예,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네. 20살 때부터 이제 제사를 받았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예, 여기서 이제, 예, 이제 선생님 했네요. 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기념품을 팝니다. 바로 안에.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 뭐 정선어. 네. 그다음에 뒤에는 공자 제자들과 맹자. 아, 그래 이 부채하면서 자꾸 좀 봐야 되겠네. 네. 여기가 이제 공묘 이제 출구입니다. 출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양기문이라 하고 이렇게 나오면 맞은편에 예, 딱 맹부가 있습니다. 예. 자, 요렇게 이제 그 맹자의 사당을 다 봤고요. 일곱 개 건축물을 쭉 올라가면서 봤습니다. 이제 요렇게. 그래서 송나라 때 지은 거를 계속 수리해 가면서 청나라 때 이제 많이 좀 따듬어 놨습니다. 치경문이라 합니다. 치경문. 예. 요게 이제 그, 명나라 홍치제 때 지었습니다. 1496년에 지은 치경문.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들어가면은 양쪽에 좌우로 좌우로 비석을 쭉 갖다 놨네. 예. 참 오래돼 가지고 그 훼손이 많이 돼서 글자가 잘 알아보기도 힘든데 중국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예. 이게 뭐 몇 개 안 되면은 박물관에 뭐 가서 뭐 엄청나게 모셔놨을 건데 은행나무고요. 요거는 은행나무네. 예. 은행나무가 있고. 두 번째 예, 건축물이 여기에 이제 치엄당이라 합니다. 치엄당 해서 예, 요게 그 1331년 예, 예, 원나라 때 지어졌는데 공자 후손들이 이제 그 맹자 후손들이 이제 제사 지내기 전에 목욕하는 데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목욕하는. 예. 출구입니다. 출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양기문이라 하고 이렇게 나오면 맞은편에 예, 딱 맹부가 있습니다. 예, 맹자의 그 후손들이 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를 기리면서 제사 지내고 하는 후손들이 사는
그 문중입니다. 문중. 예, 문중이 요 옆에 있습니다. 자, 요걸 보러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도 A4개급. 예. 자, 입구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아성부. 예. 첫 번째. 여기는 그 설명이 없네. 몇 개를 거쳐야 되니? 저 안에 있겠다. 세세. 예,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리문 하나, 요 이문 둘,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그 법 사당 요 셋, 요렇게 가면은 이제 세은당 해서 네 번째,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호상방 해서 여섯 번째, 그리고 제일 끝에 예, 연기루 해서 요게 예, 그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를 요렇게 보고 오른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여기 이제 하나 더 예, 시루관이라고 하나 더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를 쭉 가면서 이제 건물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맹부대문입니다. 아성부라는 금박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성문 좌우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한 쌍의 돌사자가 서 있으며 대문 앞에는 원래 조그만 나무로 만든 충성과 효도라는 의미의 건물이 두 개 있었는데 문화 대혁명 때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문 예문입니다. 예, 예문. 그 말 그대로 이제 예의를 갖추는 문이죠. 여기에서 이제 옷을 이제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하이 그림은 이거 뭐 언제 그림인데 이렇게 또 그려 놨어. 여기는 세 번째, 바로 이제 두 번째를 지나면 세 번째 이제 의문입니다. 의문. 이게 이제 그 1840년대 청나라 도강제 때 만들어놨죠. 예. 그 봉건 사회의 일종의 그 등급이랍니다. 그래서 의문해서 요 문을 이제 갖고 있는 그 맹자죠. 예. 여기 이제 의문. 양쪽에는 이제 하인들이 여기는 해시계네. 해시계도 갖다 놓고 예. 양쪽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하인들이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 네 번째 예. 건물.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건물 맹부 양생당이라고 합니다. 2008년까지 여기 그 이제 맹자 여기 이제 문중에 출가하지 않은 여자들이 여기에 이제 살았었다 하는 건물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름은 양생당이라고 붙이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다 보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이제 또 내려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일곱 개그 우리 주 라인을 따라서 쭉 보고 나면 내려오면서 보세요 하면서 이 추천한 그 섭유가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그 맹자 사상하고 이렇게 좀 배화하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주로 이래 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그 맹자 사상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예, 뭐 공예 이런 걸한것 같아요. 여기 얼굴 보니까 우리 어딥니까? 저기 그 지리산 밑에 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느낌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자도 만들어 놓고 자 여기가 이제 맹자 어머니 묘입니다. 맹무린 해서 예. 자, 여기는 이제 그 개방을 안 했습니다. 예, 개방을 안 해서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에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뭐 문을 잠깐 열어주네. 그래서 요 앞에만 보는데 요 안으로 가면 맹자 어머니와 그리고 그 일부 가족들의 그 묘가 요 안에 있습니다. 요걸 아직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한 거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닫아놨습니다. 자, 저 안에 있는데 뭐그 있다는 거죠. 예, 맹자 어머니 묘가 여 근처에 있고 맹자묘는 여기서 한 15분 정도 차로 가야 되는 또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맹자 문중의 묘입니다. 예. 자, 돌아갑니다. 자. 자, 여기가 이제 아성림이라 해서 그 맹자묘입니다. 맹자묘. 예, 묘가 있는 데고요. 동시에 같이 있는 게 이제 한루 그 노나라 예, 왕의 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맹림 관광지입니다. 여기가 이래 보면은 이제 그 아성림이다 해서 아자가 이제 두 번째라는 뜻인데 이제 두 번째 성인의 묘다 뭐 요런 뜻이고요. 이게 북송 때 1037년입니다. 그때 이제 지었고 공자 45대 손 예. 에서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리고 그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해 왔습니다. 예.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이 다리를 건너고 예, 이 이제 그 신도라서 통로를 지나면 여기 이제 맹자 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가족묘라든가 그큰 나무라든가 막 요렇게 이제 그 묘지를 이제 꾸며놨습니다. 예,
한나라 노왕, 그 노왕이, 노나라 왕이 있는데 거기는 개방이 안 됐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이제 있어. 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라 그러죠. 신도. 예. 맹자묘로 가고 있는데 이게 동작 감지기입니다. 동작 감지기. 동작을 딱 감지하고 사람이 오면은 지금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 담배 피지 말고, 예. 질서 잘 지켜주고 해서 이제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자, 봉분 뒤로 한번 돌아갑니다. 여기, 예. 참, 사람이 안 오죠. 안 오니까, 예, 뭐, 바닥은 있기만 있고요. 예, 담장을 두고, 요, 바깥쪽은 완전히 뭐, 산림지역입니다. 산림지역. 예. 요렇게 이제 봉분이 돼 있고, 밑에는, 예, 돌 벽돌로, 예,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봉분을 흙으로 이렇게 툭 둥글게 올렸습니다. 보통 전형적인 방법이고, 밑에는 아마 그 지하 묘실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관을 넣어놨겠죠. 그리고 이제 돌로 그걸 덮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흙으로 이제 봉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무덤의 크기는 그렇게 큰 거는 같지 않고요. 그 뿌리는 그 밑으로 다 들어간 거죠. 예, 나무들이 뭐. 이렇게 큰 고목이 됐습니다. 맹자. 여기를 제대로 둘러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교를 이해해 봐야 합니다. 지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기원전 770년에서 403년까지 말기에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인 유학의 학문을 이르는 말로 인간이 지켜야 할 명분에 대한 가르침인데 한마디로 수기치인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 자기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천하를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으로 당시 군주들이
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많이 사용했고 한무제 때 국가 정통의 학문이 되었죠. 유교는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계승되어 왔으나 공자, 증자, 자사, 맹자로 내려오는 계보가 일반적이라 합니다. 증자는 공자의 46세 연하로 증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집필하였죠. 공자 사후 100여 년 뒤에 지었다는 논어. 논어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짜집기하여 공자의 언행을 모아 저술하였고 구절을 쓴 저자들의 의도도 모르고 또한 여러 해석이 가능한 한자의 특성상 구절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다양합니다. 논어는 쪼나라 왕실이 통치력을 잃어서 분봉된 아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치고 받고 다투던 시절에 살았던 공자는 이전의 위계질서가 철저했던 쪼나라 체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었는데 논어의 주된 내용이 바로 국가 리더십 회복 프로젝트죠. 자사는 공자의 손자이자 증자의 제자였고 맹자는 이를 이어받았고 공자와 175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가다 보면 이제 곳곳에 이렇게 비석이 보이고 관리되지 않은 이런 이제 그 묘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 맹자 관련 그 문중묘죠. 그리고 보니까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이네. 길 양쪽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진짜 척백나무 삼림입니다. 삼림. 야 이렇게 엄청나게 있네요. 척백나무. 자 여기도 이제 무덤 하나 이제 비석이 보이고요. 지금 뭐 그 수풀이 이제 우거져가 잘 안 보이네. 보이는데. 자 여기도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묘가 하나 보이네요. 여기도 묘가 보이고. 아성 7일 뭐 이렇게 적혔는데 무슨 공 그러니까 아성이 이제 그 맹자 아닙니까? 그래서 맹자 관련 뭐 몇 대 손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됐네. 비석 보입니다.